안녕하세요. 모던즈부입니다.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?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뭐 밖에서도 사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잔 마시는 편이에요. 뭐 믹스 커피, 그리고 원두 커피, 뭐 캡슐 커피 다 가리지 않고 조금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컵들에 이렇게 착색이 조금 되더라고요. 그게 닦아도 닦아도 이렇게 잘 지워지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컵이 변색된 거를 좀 착색된 거를 예, 지우는 방법을 두 가지 오늘 해보려고 해요. 두개다 이제 모두 깨끗해졌고요. 안쪽에 남아있는 색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착색된 느낌 전혀 없고요. 아주 깨끗해졌어요. 새 것처럼. 온라인상에서 알려주는 베이킹소다와 치약을 이용해서 닦아보았는데요. 그게
처음에 침착됐을 때는, 착색이 됐을 때는 금방 될것 같아요. 특히나 치약기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. 근데, 저처럼 조금 찌든 때가,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는 조금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. 저처럼 과탄산 이용해서 이렇게 끓는 물 부어가지고, 예, 잠깐 두시면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이 다음에, 촬영은 하지 않았는데 구연산 넣어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소독은 해줬거든요.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